야,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컷? 민지야, 이거 해봐. 잡아봐? 두 마리 다 잡힌 것 같아. 이거 잡아봐. 빨리 해. 빨리 돌려. 응! 돌려. 잡고 돌려. 야, 더블 히트. 여러분, 더블 히트. 잡았다! 이야, 잡았다! 서준아, 잡았다! 난다, 두 마리 여러분, 두 마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엄청나게 큰 박스가 여기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제 뒤로 보이시면은 여기 배 한 대가 보이는데, 저희 집 단무지 보트입니다. 여기에 메인 엔진이 하나 있어요. 메인 엔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걸로 낚시를 하다가 보면은, 뭐, 비상시에, 뭐, 이럴 때, 뭐, 엔진이 꺼지거나 했을 때, 여기 보조 엔진을 달아서, 뭐, 좀 위급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보조 엔진을 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쓰던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또 여기 뭐 송어나 뭐 연어를 잡을 때 또 속도를 이게 맞춰야 되는데 저게 속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달 수 있는 전기로 쓸 수 있는 트롤링 모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트롤링 박스 드디어 도착을 해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박스는 버려버려. 박스는 버려버려. 뭐야 이게? 이게 보니까 다 빌트가 돼 있어요. 뭐 인스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조립이 돼 있어요. 조립이 돼 있고. 그냥 갖다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박싱이라고 해봤자 뭐 되게 어렵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갖다 꼽으면 될 것 같아요. 달릴 수 있나? 달릴 수 있겠지. 어? 어? 아, 이걸로 이거 달릴 수 있어? 아니 이것도 버립니다. 이거 봐야지. 네, 이 박스 안에 프로펠러가 있어갖고 요것만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프로펠러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껴야겠죠. 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에 보니까 얘를 갖다 꼽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꼽아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펠러에도 홈이 있죠. 여기 기다랗게 여기에 맞춰서 꼽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꼽아줬고, 그리고 여기에 워셔가 있습니다. 워셔를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주고요. 그리고 볼트도 꼽아주면 끝. 벚꽃잎이 흩날리듯 부드럽게 빡! 끝! 이거는 지금 전동으로 움직이는 모터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12V 짜리고 62트러스트입니다. 그래갖고 힘이 62파운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배터리를 다 연결을 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손잡이 스위치를 돌리면은 얘가 움직일 거예요. 여기 모터 밑에를 한번 잘 봐주세요. 빨간불에서부터 파란불까지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잘 보이시나? 네, 지금 배터리가 거의 10까지 풀로 차여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62파운드 드러프트. 그리고 얘가 손잡이입니다. 여기에서 전진으로 갈 때 속도가 5단계까지 있고, 후진으로 할 때는 또 3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얘를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손잡이가 익스텐션이 되고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트롤링 모터를 한번 잠깐 언박싱 해봤고요. 얘 성능이 어떤지 이제 물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저희가 이 트롤링 모터를 산 이유가 바로 송어와 연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낚시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낚싯대를 던지고 릴을 감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트롤링 모터가 있으니까 던져놓고 이 모터로 그냥 끌고 다니면 됩니다. 네, 그럼 물 위에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물 위에 가서 낚시 해볼 거예요? 응. 이걸로? 응. 어? 송어 몇 마리 잡을 거예요? 6마리. 6마리? 오케이, 하이파이. 그렇지. 잡았다, 진짜. 어? 잡았다. 잡았다. 으아! 야, 뜰채 갖고 와, 뜰채. 망, 망. 망, 망, 망 갖고 와. 꼭 앞에서 주세요! 잡았다. 잡았다. 안녕하지? 나 못 눌렀는데. 와, 신기하다. 아, 신기해. 와. 이렇게 못 잡으니까 어떻게 잡으냐? 와, 신기하다. 아, 뭐 멋있지? 우리도 잡았잖아. 야, 잡았다. 잡았다! 어? 우와. 힘이 엄청 세다. 야! 야! 잡았다! 뚫채! 빛내다! 빛나! 빛나는 게 뚫채다! 뚫채! 잡았다! 야, 이거 뭐 낚시가 쉽네. 그냥 잡히네. 이야, 서준이 잡았다! 잘했어. 야,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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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꽤 큰데? 어? 꽤 커. 어? 꽤 커. 어? 꽤 커. 커? 민지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잡아봐. 두 마리 다 잡힌 것 같아. 이거 잡아봐, 빨리 해. 빨리 돌려. 응! 돌려, 돌려. 돌려, 잡고 돌려. 야, 더블 히트야, 더블 히트. 여러분, 더블 히트. 잡았다! 서준아, 잡았다! 만다구에. 잠깐만, 잠깐만. 네, 이제 형아 좀 해주고. 잡은 거 같아. 잡은 거 같아. 무거워! 응! 이것도 잡았어? 우와, 이것도 있다. 응! 야, 이것도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응! 하나 잡은 거야! 우와! 우와! 두 마리! 두 마리, 여러분, 두 마리. 꿀다, 우와. 하도 잡아먹겠다. 아니, 나도 오늘의 마지막 고기, 리밋을 꾹꾹 채웠어요. 오늘 사용한 이 미끼입니다. 이 트롤링 할 때 쓰는 미끼고요. 끝에 바늘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